안녕하십니까, 디오 블루투스입니다. 오늘은 슬래시 4와 슬래시 5, 슬래시 2 제품을 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슬래시 4번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페어링 모드로 놓으시고요. 다른 슬래시 제품도 한번 누르셔서 페어링 모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양쪽 다 페어링이 된 상태고요. 페어링 모드고요.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키시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슬래시 제품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이때 한 제품을 연결하시고요. 등록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슬래시 4번도 지금 페어링 모드이기 때문에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다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연결이 됐지만 재생을 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출력이 있거든요. 이 미디어 출력으로 하시면 이 파란색 글씨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재생이 된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5번을 누르시게 되면 5번이 선택이 돼서 5번 쪽으로 나가게 되고 4번을 선택하면 4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동그란 부분에 체크하는 부분인데 둘다 파란색 글씨가 있으면 슬래시가 양쪽 다 동시에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기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